여러분, 서버 용량이 부족해서 제가 하드를 좀 샀습니다. 서버랭 영상 준비 중인데요. 오늘은 사진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 원본과 보정본 그리고 최종 아웃풋 이미지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할지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로우 촬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전체 워크플로우를 소개하기 전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사진 원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룰은 아주 심플한데요. 원본을 2년마다 낫스로 옮기고 라이브러리는 5년 주기로 나눠서 보관합니다. 사진 라이브러리 관리는 라이트룸 클래식으로 하고 있어요. 촬영 후 모든 사진을 라이트룸 클래식으로 임포트해서 제가 사용하는 메인 편집 컴퓨터에 날짜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초에 2년이 되는 시점의 사진 원본 폴더를 나스의 임의로 제가 정한 사진 폴더에 그대로 옮깁니다. 알파7R 마크5 기준으로 보면 로우 파일 한 장에 50에서 60메가 정도가 되고 원본을 나스로 옮기기 전에 마지막 필터링까지 거치고 나면 매년 뭐 1500장에서 1800장 정도의 사진을 보관하게 되는데 2000장이라고 쳐도 120기가니까 용량 자체가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뭐 실제로 컷수가 더 적거나 사용하는 카메라 화소수가 알파7R5보다 낮다면 용량은 훨씬 더 줄어들 거고요. 그러고 나면 낫스로 옮긴 사진들이 이렇게 새로운 경로로 분류가 되어 보여지지만 실제로 동일 네트워크에만 있으면 모든 사진의 원본을 이용해서 다시 보정하고 추출하는 작업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5년이 되는 해마다 라이브러리 자체를 분리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는 2020년부터 사용 중이라서 올해 2024년에 지나면 라이브러리를 분리하고 2025년에 2029년까지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다시 관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면 당장 사용하고 있는 편집 시스템의 불필요한 용량은 최대한 줄이면서도 나스와 동일 네트워크에 있는 순간에 모든 사진을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관리는 이렇게만 해주면 원본 보관 관점에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본 보관은 이렇게 한다고 치고 그럼 보정본이랑 결과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부분은 전체 사진 편집 워크플로우를 봐야 하는데요. 라이트룸에 원본 사진을 가져온 뒤에 픽한 사진을 대상으로 프라이머리 컬러 작업을 먼저 해줍니다. 가급적이면 가장 정확하고 노출이 한쪽으로 몰려있지 않게 뭐 다르게 말하면 가급적 밋밋하고 현실 같은 사진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로우 포맷으로 촬영하는 이유기도 하죠. 사진은 찰나의 순간을 담는 경우가 많아서 의도대로 찍히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원하는 원본 상태로 돌려주는 역할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원본이 완성이 됐다면 사본을 만들어서 포토샵에서 마스킹 툴이나 닷지, 번툴로 원하는 입체감을 살리고 특히 인물 사진이라면 인물 보정 작업을 장시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이렇게 포토샵에서 보정한 결과물을 그대로 저장하면 라이트룸 라이브러리에 포토샵 보정 정보와 레이어까지 기억한 채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아요. 이후에 라이트룸에서 마지막으로 원하는 룩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필요한 포맷에 따라 익스포트하면 보정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완전히 보정이 끝난 최종본은 이제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사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겠죠. 저는 시놀로지 포토를 사용하는데 뭐 구글 포토, 아이클라우드 등등 어디서든 접근이 편한 클라우드 사진 서비스에 올려두고 어느 기기에서든지 접근할 수 있게까지 하면 끝입니다. 저는 이렇게 미러리스로 촬영한 사진은 원본까지 관리를 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은 그냥 스마트폰에서 바로 시놀로지 포토에 백업이 되도록 해뒀어요. 그래서 보정된 저의 모든 사진은 시놀로지 포토에서 바로바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가 되고 나중에 별도 편집이 필요하거나 다시 원본을 만져야 할 경우에만 라이트룸을 통해서 다시 로우 파일부터 새 버전을 만들어서 편집을 이어가는 식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물 사진만 별도의 워크플로우를 적용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사진이나 영상 관련 컨텐츠를 많이 보다 보니까 광고도 관련 제품들이 많이 뜨는 편이에요.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갑자기 이보토 AI가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한두 번이면 그냥 넘어가는데 너무 많이 보이기도 하고 또 써본 분들 후기도 많이 보면서 아 이건 궁금해서라도 한번은 써봐야겠다 싶었었는데 마침 또 구독자 한정으로 무료로 써볼 수 있는 혜택까지 주신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뒤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하기로 하고 제가 사용해본 몇 가지 기능들을 먼저 소개할게요. 요즘에는 제가 사진을 주로 찍어주는 편이다 보니까 예시로 쓸 제 사진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예전 사진을 뒤지고 뒤져서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제 사진을 그렇게 오래 보정하지는 않아요. 그냥 뭐 제 얼굴 보면서 뭔가 하나하나 마스킹까지 해가면서 만지는 것도 쏙 좋아하지 않고 또 그냥 당시의 분위기나 기분을 기억나게 만드는 것 정도로 충분하다 싶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굳이 내가 내 얼굴을 보정하자고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게 저의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걸 써보니까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이 제가 해야 되는 노력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진짜 너무 하찮아서 지나치게 날로 먹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사진을 열자마자 부스스한 잔머리를 좀 제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제가 한 땀 한 땀 없앨 생각을 하면 와 그냥 하지 말자 하고 안 하고 마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잔머리 제거 수치만 조절하니까 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이상하게 헤어라인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좀 내려주고 스킨 디텍트 리무버로 얼굴 잡티 제거 알아서 해달라고 해요. 피부 질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균일하게 질감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은데 이거 포토샵으로 직접 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는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허무할 정도로 쉽죠. 그리고 얼굴에 불필요한 대비를 없애주기 위해서 원래는 버닝과 닷지 툴로 하이라이터와 섀도우 간에 균일하게 변화하도록 해주는데 이것도 그냥 수치만 조절하면 과하지 않게 바로 완성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욕심이 시작되는데요. 물광 텍스처로 빛이 나는 듯 아주 살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치아 교정. 이게 대박이에요. 진짜 이렇게 자연스럽게 치아 교정 툴이 적용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입술 경계면 디테일 그대로 유지되면서 정말 예쁜 치아로 교정해서 완성시켜주죠. 또 아쉬운 거. 눈동자가 뚜렷하지가 않아서 사진에 시선이 고정되는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 전체 밝기를 밝혀주면서 홍채 플레어를 넣어서 맑은 눈빛이 쏟아져 나오는 듯 만들어주고 시선이 고정되는 효과를 한번 누려봅니다. 그리고 이게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었나 봐요. 립이 좀 지워진 것 같은데 그래서 립스틱도 오렌지로 새로 넣어주겠습니다. 아니 사진 보정 중에서 시간도 가장 많이 걸리고 그래서 맡겨도 견적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인물 사진 보정을 배울 것도 하나 없이 정말로 이 소프트웨어 열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만져도 불과 5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룩까지도 입혀보고자 한다면 AI 색감 보정이 있는데요. 이날의 맑은 독일 하늘이 생각이 나도록 비비드 라이트를 적용하면 룩 작업까지도 끝입니다. 진짜 제가 이 사진을 예시로 든 이유가 실제로 이보토 AI로 만져본 첫 번째 사진이었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작업 생각나는 대로 메뉴 찾아서 그대로 따라갔는데 이걸 마치고 나니까 약간 현타 비슷하게 좀 허무한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같은 날 찍은 사진인데 뭔가 몸이 좀 부하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그럴 리가 없는데 뭔가 옷이 좀 떠있는 것 같이 사진을 찍혔을 때 이상하게 너무 부하게 나왔다 이런 경우 진짜 많죠? 다들 그렇잖아요. 바디 조정에 들어가서 내가 생각하는 원래 나의 몸매로 바꿔주고 살짝 키 높이도 넣어주고 작은 머리도 티 안 나게 살짝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하늘이 다리 사이사이로 살짝 보이는데 그냥 하얗게 좀 날아갔죠. 이게 원본 정보를 보면 디테일은 살아있어서 마스킹으로 살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냥 이날의 기억에 잘 맞는 하늘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연스럽게 다리 사이와 먼 건물 뒤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진은 제 얼굴에 초점이 맞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아웃포커스가 된 듯이 넣어주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써보기 전에는 기존에 너무나 힘든 포토샵 인물 보정 작업 중에서 자주 쓰는 기능을 좀 쉽게 만들었나?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오히려 기존의 포토샵에서도 엄청난 노하우가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결과물 완성도가 높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시간도 너무 적게 걸려서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프로 시장에서도 상당히 유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촬영 후에 1차 보정을 마친 A컷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때 작가 입장에서도 많은 옵션을 전달하는 게 좀 부담스럽죠. 한 장 한 장 보정이 다 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차 A컷 선정 단계에서부터 많은 옵션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토 AI에는 각 사진에서 얼굴의 위치, 각도, 그리고 조명이 살짝 바뀐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얼굴의 보정 정도를 알아서 적용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대표 키컷 하나를 작업한 뒤에 동기화 버튼을 눌러서 배치 프로세스를 해주면 같은 셋업에서의 모든 사진에 동일한 수준의 보정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질감 하나 없이 각 사진에 맞게 원하는 정도의 보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돈인 포토그래퍼 입장에서는 돈값 충분히 하고도 남고 클라이언트도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행복하겠죠. 효율적이면서도 만족도도 높은 프로젝트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저의 모든 인물 사진 워크플로우에 이보토 AI를 포함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아직 아쉬운 점들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라이트룸 애드온 편집이 가능해져야 될 것 같아요. 라이트룸에 필적할 만한 사진 라이브러리 툴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메인 워크플로우의 중심축인 라이트룸과 함께 어떻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라이트룸 애드온을 통해서 복사본 보정을 바로 이보토 AI에서 완료하고 그 저장본을 라이트룸 라이브러리의 사본으로 같이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해요. 저는 이것만 되면 모든 인물 사진을 전부 이보토 AI로 갈아타고 싶을 정도로 효율적인 사진 편집 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보토 AI는 크레딧이라는 가격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아니라 사진 한 장을 내보내기 할 때 1크레딧이 차감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때 1크레딧은 95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을 한 장 보정할 때마다 95원을 내라고? 뭔가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일 것 같지만 이게 막상 써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사진을 보정하는 과정까지는 크레딧이 사용되지 않고 제가 보여드린 모든 설정을 적용해서 완성된 이미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사용할 이미지들을 출력할 때 크레딧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연사로 엄청나게 많은 사진을 촬영을 했다고 해도 정작 A컷을 골라서 추출하게 되면 이미지 장수가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사진 보정을 해서 추출한 인물 사진이 몇 장이나 됐는지 한번 세어보면 대략적인 1년 금액으로 환산이 가능할 테니까 그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능의 성능과 또 쉽고 빠르게 누구나 써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라이트룸 애드온 지원만 잘 된다면 정말 의심할 여지 없이 기존 워크플로우를 과감히 바꿔도 좋을 만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30크레딧을 무료로 써볼 수 있는 링크를 넣어뒀으니까 사진을 취미로 하면서 인물 보정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싶었던 분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얼굴을 잘 만지지 못하고 늘 사진 공유가 늦어졌던 분들이라면 한 번씩 시도해보길 권할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저는 오랜만에 서버랩 관련 업데이트를 준비 중인데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 데이터베이스와 편집 서버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워크플로우 관점에서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이제 제 사진도 좀 열심히 찍고 보정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친구들도 얼굴 조그맣게, 몸매는 좀 더 마르게, 키는 조금 크게, 피부는 좀 더 예쁘게, 입술색도 칠해주고 열심히 보정해줄게. 너무 많이 샀나?